십자가의 길 외롭고
용돈씨 그렇게 소소 이 세상에 생명 주신 그렇게도 원하셨던 십자가 위에 하늘에 보소하신 보림받은 주님의 영광 오 나의 주님 용서하소서 이 세상에 생명 주시기 그렇게도 원하셨던 우리의 생명 주께 나의 자랑 십자가에서 주님까지 사 주님 영광 나아이소서 오 나의 주님 용서하소서 생명 주시기 그렇게도 원하셨다니 손으로 불고 실상 불고 만족하니 없어 만족하니 누구를 만족하여 조기 빛난 대략 또 저기서 설교와 천지 지으신 우리 영혼과 나를 사랑하신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여 사람을 보고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고 만족함이 없어 나의 하나님
있으나 이 밤이 반별로 외롭다. 할렐루야. 세진만큼 이루기로 어찌 좋지 못해. 보안적 백신으로 보안지 우리 죽게 맡기세. 죽게 보안으로 시민
빛이 내시 이리 나오 요 전도도 저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광이 주하면 영광이 마음에 담아 영광한 전부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이제 걸어가니 하늘의 하늘야 하늘의 영광 밝은 소리 전부로 저 할렐루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찬양하니 에스겔 역사를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에스겔서를 기록할 때 역사 연대를 보게 되면 BC 597년 유다 민족은 이때 상황이 BC 597년에 유다를 통치하고 있던 요호야긴이라는 왕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왕이 잡혀갈 때 왕족들과 귀족들이 함께 잡혀갔는데 이때 잡혀갔던 사람 가운데 에스겔이라는 청년이 같이 잡혀갔습니다. 이들은 바빌론 거대한 제국 앞에 유다 민족은 무너져버렸습니다. 나라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들은 국토를 뺏겼습니다. 가족들은 뿔뿔이 흩어져버렸습니다. 각자가 행방불명이 되었습니다. 무참하게 죽은 사람도 있고 포로로 끌려간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어딘가는 내동댕이 쳐버린 이러한 비참한 비극 이 유다 민족에게 BC 597년부터 이 바빌론 제국에 짓밟혀서 불행이 찾아왔습니다. 이런 기약이 없는 절망 가운데 있던 이 민족 앞에 에스겔이라는 사람이 그발강가에서 포로 수용소에서 이 사람은 기약 없는 나라를 보내게 됩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였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1장 1절에서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에스겔이 그발강가에서 사로잡힌 지 5년째 되었을 때 하늘이 열리면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환상을 보여주시게 됩니다. 그 가운데 비전이 오늘 에스겔 37장 1절 이하에 소개되고 있는 내용 가운데 한 사건을 여러분께 소개하겠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이 에스겔 앞에 아무도 그들을 구원할 사람은 없습니다. 이런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에스겔 37장 1절에서 2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골짜기로 데려가신 하나님께서는 그 골짜기의 광경을 보여주십니다. 이 골짜기의 광경이 어떤 모습이었냐면 골짜기 지면에 성경은 강조합니다. 뼈가 심이 많고 아주 아주 말랐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뼈가 엄청난 뼈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누구 뼈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강조하기를 심히 많고 아주 말랐더라 이 말씀 표현이 어떤 것일까요? 만지면 뼈가 어스러져 버릴 것 같습니다. 오랫동안 이 뼈는 골짜기에 쌓여 있었습니다.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뼈를 보여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에스겔 37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뼈가 무슨 뼈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뼈는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너 민족이
바로 너희들 이 민족이 망해간 오늘 망해버린 이 민족 그 백성들의 모습을 뼈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예수께서 37장 11절은 그 백성들이 내뱉는 독백이 어떤 소리였냐면 하나님께서 대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뼈들은 말랐고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어졌으니 다 멸절되었느니라. 우리는 망해버렸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모습이 무슨 모습입니까? 과거의 예수겔 시대에만 보여준 상황일까요? 영적 상태가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 민족을 봅니다. 교회에 다닙니다. 그런데 영적 생활은 마른 뼈다귀입니다. 바싹 말라버렸습니다. 아주 말라버렸습니다. 교회 생활에서 어떤 것이 말랐나요? 은혜가 말라버렸습니다. 그냥 뼈만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심히 뼈가 많은데 아주 말랐다는 이 말은 우리나라의 영적 상태를 보게 되면 이런 뼈밖에 남지 않는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심히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주 말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뼈들을 향해서 하실 말씀이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계를 37장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사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이 뼈들을 향해서 대언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언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대신 네가 전하라는 것입니다. 너 말을 하지 말고 이 대언이란 말은 하나님 말씀을 받은 그대로 전달하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잠언 30장 6절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고 말하면서 전부 내 감정적으로 전달할 때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잠언 30장 6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하나님 말씀 외에 다른 것을 더 하지 말라. 다른 것을 더 하면 너는 거짓말을 하는 자가 될 것이고 내가 너를 책망하리라 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는 분명 마른 뼈 시대입니다. 교회의 은혜가 말라버린 지 오래됐고 소망도 말랐습니다. 사회를 보게 되면 전부가 불평, 불만 소리만 난무하고 있습니다. 어느 곳을 봐도 사랑의 소리는 잘 들리지 않습니다. 가정마다 어떤 가정들 가릴 것 없이 모든 가정에는 불평의 소리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불만의 소리가 들립니다. 서로 질타하는 소리만 들려오고 있습니다. 서로 덮어주는 소리, 격려하는 소리, 위로의 소리는 별로 들리지 않습니다. 사회의 엄청난 갈등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는 말씀은 우리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라 할 때에 에스겔이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 강좌기를 에스겔 37장 4절에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에 이 에스겔 입을 통해서 하는 말씀은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더니 성경은 강조하기를 에스겔 37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이 하나님 말씀을 이 마른 뼈를 향해서 전달할 때 마른 뼈를 향해서 대언할 때에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른 뼈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일어나는데 살았습니다. 뼈들이 그리고 큰 군대를 이루면서 이 뼈들이 살아납니다. 오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한국교회가 살아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살아날 길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고 말합니다. 초대교회는 어떤 프로그램으로 부흥된 시대가 아닙니다. 초대교회는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 오직 기도, 오직 성령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한국 교회 안에 철학적인 소리가 난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들리지 않습니다. 지식의 소리가 난무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돌아가는 이야기만 잔뜩 들리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이 시대가 분명 마른 뼈 시대인데 이 시대의 마른 뼈들이 살아난 방법은 어떻게 살아납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고 했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성경은 강조하기를 계시록 1장 1절에서 3절에 말씀하시기를 이 마지막 시대의 영적인 복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것을 지키는 자가 복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 성경 강조합니다. 말씀 속에 누가 계십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은 하나님이라 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이 누구세요? 육신이 따라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그 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말씀이셨습니다. 말씀으로 계셨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육신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령님이 어디 계십니까? 사도행전 10장 44절로 말씀하시기를 성령께서는 말씀 듣는 사람에게 내려오신다 했습니다. 오늘 그러므로 이 시대가 성령 시대라면 우리는 무엇을 붙들어야 됩니까? 에베소서 6장 17절에 말씀합니다. 성령의 금, 성령의 금, 하나님 말씀을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금, 하나님 말씀을 주십시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면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 계세요. 오늘 주님이 나와 함께합니다. 그러므로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너에게 너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라 했습니다. 우리는 세상 것으로 잔뜩 내 마음속에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예루살렘 성전 들어가셨을 때에 성전 안에서 매매하고 돈 바꾸고 물건 파는 이 사람들 상을 다 둘러보십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그렇게 말씀하신 주님은 성전에서 계시지 않고 나가버리십니다. 베다니에 가서 주무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가셨습니다. 무엇을 말하는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2장 21절에 성전은 주님 몸이라 했습니다. 오늘 주님 몸 된 성전의 안에는 장사판이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우리 주님이 들어가실 틈이 없어요. 왜 없습니까? 세상 탐욕, 세상 정욕적 것이 가득할 때 오늘 성경 강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내 마음은 하나님 성전이라 했는데 내 마음에 예수님이 들어오실 틈이 없어요. 세상 것에만 가득 차 있으니 주님께서 내 마음의 문을 열어보시더니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나가버리십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분명 오늘 문제를 맡았던 마른뼈 인생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오늘 죽은 것들이 살아나는데 아주 심히 말랐다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 부딪힐 때에 오늘 살아난 이 역사가 우리에게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 한국교회에 하나님께서 모든 마른뼈 같은 이 시대에 주여 우리 한국교회를 향하여 말씀을 주시옵소서. 그렇다면 마른뼈 같은 우리들과 더 살아나는 오늘 이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내 가정이 왜 마른뼈입니까?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들으세요. 말씀을 들으면 반드시 말씀 속에 누가 계십니까? 마지막 때 성령 시대 때에 성령이 임하시는데 오늘 성경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에스겔 2장 2절에 말씀하시기를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신다 있습니다. 동일한 이야기입니다. 신약에도 사도행전 10장 44절에 성령께서는 말씀을 듣는 사람에게 임하신다 했는데 성령이 임하시면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아홉 가지 은사가 성령이 임하시는 사람에게 임합니다. 첫째가 지혜의 말씀이 옵니다. 지식의 말씀이 옵니다. 믿음이 옵니다. 능력을 행합니다. 병을 고칩니다. 방언을 합니다. 통역합니다. 영 분별을 하게 되고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특별히 축복의 주인공이 되십시오. 오늘 그렇다면 말씀을 듣는데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마른뼈 인생이 변하여 모두가 살아일어나는 오늘 그 축복이 오늘 여러분께 주어질 것입니다. 첫 번째, 말씀을 들을 때에 어떤 축복이 있습니까? 첫 번째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을 듣는 사람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 분명 마른뼈들이 살아나는 것은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마른뼈 못 살립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마른뼈 살리지 못합니다. 누구만이 하십니까? 우리 하나님만이 하세요. 반드시 하나님 말씀이 들리는 곳에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홍해바다 앞에 서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희가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지팡이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으라. 바다 위로 내미는 순간에 홍해 바다는 갈라져 나갑니다. 오늘 여러분 인생에 홍해 바다 길이 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요단강 건너갈 때 하나님 말씀합니다. 언약 절면 제사장들이 요단강을 밟으라고 말씀합니다. 요단강에 들어서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향할 때에 요단강은 갈라져 버립니다. 여리고성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 말씀합니다. 언약절을 메고 여리고성을 돌아라. 돌았더니 여리고성은 무너져 버립니다. 오늘 여기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에게
반드시 기적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역사가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능력이 내게 주어집니다. 하나님 말씀은 곧 능력입니다. 말씀에 들려진 이 시간 여러분 심령 속에 마름대 같은 것들이 이 시간 살아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는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어떻게 살아납니까? 요한복음 11장 39절 말씀 보게 되면 나사로라는 사람이 죽었습니다. 죽었을 때 가족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보고 죽은 지 나흘이 되었습니다. 4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냄새가 납니다. 사람이 죽어서 4일째가 되었을 때에 몸이 부패되었다는 것입니다. 썩은 냄새가 나는데 어떻게 이런 사람을 살릴 수 있겠습니까? 그건 절망이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묻혀있는 무덤 앞에 주님이 서셨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무덤을 가로막고 있는 돌을 굴려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성경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일곱 마디를 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43절에 말씀하시기를 무덤 앞에서 썩어선 냄새나는 이 나사로가 있는 무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나사로야 나오라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부딪히니까 썩은 시체가 살아납니다. 오늘 여러분 심령이 썩어서 냄새나는 사람이 있어요. 심령의 근심으로 마음이 상해버렸습니다. 걱정으로 마음이 상했습니다. 두려움으로 상해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 말씀이 여러분 심령에 부딪힐 때에 내 속에서 근심과 두려움과 두려움 무서움으로 내 마음이 상해서 냄새가 나는 내 마음 속에 오늘 주님 말씀에 부딪히는 순간 오늘 여러분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과 함께 하세요. 오늘 그러므로 따라하세요. 말씀을 들을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거기 하세요. 말씀을 들을 때 능력이 임합니다. 세 번째 따라하세요. 말씀을 들을 때 죽은 것이 살아납니다. 오늘 여러분 가정에 무엇이 죽었습니까? 내가 은혜 생활이 죽었나요? 아니면 내 가정의 사랑이 죽어버렸습니까? 오늘 말씀 듣는 이 시간 다 회복되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따라합니다. 소망을 주십니다. 하나님 말씀은 곧 소망입니다. 오늘 죽어있는 것들이 마른 뼈들이 말씀을 들을 때 그들이 살아나는 것은 분명히는 소망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결코 절망을 주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마다 절망 가운데 다 소망을 가지게 되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마다 저주에서 축복으로 주어집니다. 예수를 만난 사람마다 지옥에서 천국으로 갑니다. 예수를 만난 사람들마다 어둠에서 빛으로 갑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이 축복을 누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모르면 말씀을 듣지 않으면 냉정하게 생각하세요. 나는 성경을 제쳐놓고 열심히 기도만 하면 돼. 아닙니다. 맹신이 되지 마십시오. 기독교는 무슨 종교입니까? 말씀 종교입니다. 성경을 모르면 천지 창조를 모릅니다. 말씀을 모르면 천지 창조가 어떻게 된지 모릅니다. 성경을 모르면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릅니다. 성경을 모르면 천국과 지옥을 모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을 모르면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성경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구원이 어디서 이루어집니까?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다 했습니다. 내가 말씀을 믿어야 구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믿는 여러분에게 축복에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다섯 번째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말씀은 생명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오늘 들을 때 이 뼈다귀가 살아납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때때로 내 인생의 뼈다귀 같은 인생입니다. 아무 생기가 없습니다. 생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들을 때 온 날 내가 꿈틀거리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살아 움직입니다. 오늘 절망 가운데 빠졌던 사람의 말씀을 들으면서 일어납니다. 오늘 이 자리가 축복의 자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섯 번째는 강조가 넘어갑니다. 말씀을 들을 때 분명 저는 이렇게 확신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이 분명히 임하신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그렇다면 이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이 듣는 이 시간에 반드시 여러분에게 성령 임하십니다. 주여,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주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 이 시간에 함께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성령의 불같은 은혜, 성령의 바람같은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지난주 화요일부터 시작된 화요일날 밤 8시부터 시작하고 있는 특별 기도회가 있습니다. 처음 지난 화요일날 시작이 됐는데 가장 공통적으로 저한테 들려오는 소리는 기도를 하실 때에 가장 많은 분들의 이야기가 그 성전 안에서 회오리 바람이 일어나고 바람이 그렇게 몰아치는데 어떤 권사님 집사님들은 눈을 떠서 확인해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자들 안에 앉아 계신 분들이 무슨 회오리 바람이 일어나는 것을 누가 사람이 지나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계속 받았다 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성경에 보면 반드시 천사가 임할 때 바람같이 오고 성령이 임할 때 바람같이 임합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저는 분명히 이렇게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제가 보면 지난 화요일 날 기도하실 때 성령이 임하셨고 그곳에 천사의 사역이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자리는 반드시 성령이 역사합니다. 오순절 성령 역사는 사도행전 1장 13절에서 14절에 전혀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쓸 때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아무것도 낙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 시대는 분명 마른 뼈시대를 할지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이 살려내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민족이 마른 뼈같이 모든 것이 은혜가 말랐고 사랑도 말랐고 교회마다 사회가 모든 갈등 가운데 있달지라도 오늘 하나님 말씀이 전파되는 곳에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면 반드시 하나님은 이 민족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의 교회가 일어납니다. 어디로?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성령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내실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치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병든 것들 고쳐내시고 고장난 것을 고쳐주세요. 죽은 사람을 살려내듯이 오늘 그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마른 뼈 도저히 살아날 것 같지 않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사람이 생각으로는 절망인데 하나님 보실 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살려내시는데 한 사건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마태복음 8장 8절에 보게 되면 백부장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백부장 하인이 중풍병이 걸렸습니다. 예수님을 길에서 만났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 백부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제 하인이 중풍병으로 죽게 되었으니 고쳐주십시오. 그렇게 간청할 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가서 내가 고쳐주리라. 이렇게 말씀할 때 이 백부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제 집에 오시는 것을 제가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 자리에서 말씀만 하시면 제 집에 있는 하인이 낫겠나이다. 이때 예수님께서 주변을 돌아보시면서 하신 말씀이 이스라엘 가운데 이만한 믿음을 가진 자를 내가 보지 못했다 하시면서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시로 하인에 나왔습니다. 무엇을 말씀한지 아십니까? 주님은 말씀에 떨어지는 그 자리에 믿어지면 반드시 거리를 초월해서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오늘 그렇다면 그 믿음을 내가 가져와야 됩니다. 나는 지금 몸은 여기 앉아있는데 이 자리에서 주님이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데 이 말씀을 내가 받아서 내가 내 사업장에 두고 있는 문제, 내 가정에 있는 문제, 산적한 문제들, 여러 가지 내 마음속에 지금 가지고 있는 많은 문제들, 심각한 문제들,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이 문제들 어디부터 해결해야 될지 모르고 어디부터 풀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 문제들을 가지고 주님 오늘 말씀할 때 내가 믿나이다. 이 자리에서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리하면 내 집에 있는 내 가족이 질병이 해결될 줄 믿습니다.
고쳐질 줄로 믿습니다. 사업장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거래처마다 내가 기도하고 마음에 근심하는 문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순간, 내가 믿어주는 순간, 내가 대표장의 자리에 서는 순간에 이 문제를 해결될 줄 믿습니다. 할 때 우리 주님 말씀합니다.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그 문제는 책임지시겠다는 것입니다. 강조하고 넘어갑니다. 예수님 특별히 성경에 뭐라 말씀합니까?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죽게 맡겨버리라 하십니다. 그 맡기는 방법이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응답으로 받으십시오. 그 말씀도 어떻게 받으십니까? 믿음으로 받으세요. 믿음으로 받는 사람이 그 말씀의 주인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중요한 것을 기억하세요. 예수님께서 100명 물어보셨습니까? 하인의 100명을 물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백부장이 그 얘기합니다. 중풍병 걸렸다고. 그때 예수님이 물으셨습니까? 그 중풍병 정세가 어떤 정세냐? 몇 년 동안 아니면 몇 개월 동안 고통받았느냐? 약은 무엇을 썼느냐? 물어보셨습니까? 안 물어보십니다. 주님은 그런 데 관심 있는 것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말씀만 하시옵소서. 이 말씀을 내가 믿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말씀만 하시면 내가 전적으로 그 말씀 내가 믿겠사오니 주여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 자리에 주님 말씀하시면 제 집에 있는 하인이 치료될 것입니다. 오늘 이 믿음이 우리가 절대적인 이 믿음, 이 믿음 가진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축복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세요. 오늘 중요한 사실을 또 한 가지 소개하고 넘어갑니다. 오늘 이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실 때 이 백부장 중풍병 걸린 사람 치료할 때에 시간을 두고 치료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마른 뼈가 살아날 때에 시간을 두면서 마른 뼈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말씀 떨어지는 순간, 말씀이 대언되는 순간 마른 뼈는 일어납니다. 말씀이 떨어지는 순간 백부장의 하인 중풍병자가 일어납니다. 오늘 그렇다면 이 현장이 그 현장 되시기 바랍니다. 주여 오늘 하나님 시간을 두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떨어지는 이 시간, 내가 이 말씀을 듣는 이 자리가 바로 기적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능력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부활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주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의심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불신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누구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아무리 표적 나타나고 아무리 능력을 행해도 이 결론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20절에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우리가 표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기독교는 표적 종교가 아닙니다. 말씀 종교입니다. 따르는 표적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신다 있습니다. 결국은 왜 그렇습니까? 여러 가지 은사, 여러 가지 표적 나타나게 하시는 것은 말씀을 확실하게 믿으라고. 오늘 그래서 그것이 필요한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 성경은 좀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께 소개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 강조하기를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운다 있습니다. 나를 든든하게 세우시는 것은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말씀이 누구입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강조해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분이 곧 말씀 그분 자체입니다. 성경 강조합니다. 하나님 누구십니까? 빌립보서 2장 6절에 근본 하나님 본체 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오늘 내 마음의 말씀을 기록하라는 말씀은 고린도 후서 3장 3절에 너 마음 신비에 하는 말씀이 있게 하라. 이 말씀 무슨 말입니까? 말씀은 곧 주님이라면 주님이 내 마음에 와 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성들은 우리 시간 말씀의 시간에 여러분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듣는 시간에 우리 시간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듣는 이 시간에 놀라운 능력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간 말씀을 듣는 시간에 오늘 말씀 중에는 반드시 하나님 계세요. 말씀 듣는 그 자리에 내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을 때에 걱정, 근심, 염려, 불안과 두려움은 이 시간 나사렛 예수 이름에 행하노니 다 떠나갈 지어다. 일국의 대통령이 말입니다. 나에게 무슨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 그러면
우린 그대로 믿어버려요. 대통령이 하는 말을.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온 세상의 모든 것을 통치자가 되십니다. 그분이 해주시겠다는데. 따라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합시다. 따라서요. 하나님 말씀을 믿는 자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거기에 따라서요. 오늘 이 밤에 내가 말씀을 받았으니 내가 응답받았습니다. 오늘 이 사실 믿는 여러분들에게 범사회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오늘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축복에 함께 하시기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